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 시프레시라고 써 있어요. 오. 짜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수산시장 궁금하죠?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수산시장을 온 것입니다. 저는 마켓들 막 이렇게 과일도 있는데 저는 살아있는 생물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호주시장에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고 한번 먹어보고자 왔어요. 고고. 와우. 우와, 좀 다르게 돼 있다. 와, 크레피쉬. 이거는 지금 한 마리에 40분이면. 40분이면 35,000원? 자, 저희가 잡은 것 중에 작은 육아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 제일 작았던 사이즈랑 이 정도면 제일 똑같은 거죠? 네. 아이고, 큐트하네. 근데 이게 35,000원 정도. 어, 블루크래. 와, 진짜 얘는 크다. 크기가 사람 손보다 훨씬 크고 집게가 가늘고 되게 길어요. 요거는 근데 저희가 잡는 블루크랩보다 완전 성체는 아니고 좀 작은 사이즈. 아, 이게 작은 거예요? 네. 블루크랩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아, 형이 이거 왜 머리만 파냐? 이거 머리만 따서요. 어, 저기 머드크랩 있어요. 키로에 90분이죠. 키로에요? 네, 엄청 비싸. 아, 이게 키로에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따가 마론 같은 거 사면서 저거를 한번 볼 수 있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구루퍼네. 어종이 진짜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머드크랩을 잡으러 갈 건데 시간이 되면 낚시도 잠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못 하는데 막 이렇게 다양한 어종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막 많이 자주 먹는 참돔도 있어요. 30불이면 1불에 거의 900원 꼴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생선이 색깔만 다르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살아있는 마론을 사다가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고 겸사겸사 호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오, 여기 있다. 오! 와, 크다. 라이브 마론. 야삐랑 같이 있는데, 야삐는 안 보이고. 와. 뭐, 1인 1 마론 못 먹겠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이만한 마론을 사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진짜 많아요. 저희가 거기서 잡았던 거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랑 비교하니까 애기네. 네, 이게 진짜 다 큰 건데, 더 커진다고 해요. 이게 블랙입니다, 블랙. 얘가 블루마론 같은데? 어, 블루마론 있어. 네. 보이시나요? 블루, 브라운, 블랙. 특이한 거 하네요, 여기. 오. 뼈다구 살점부터는 발기. 머리. 와, 좀 확실히 다르다. 비평온 거 같기도 해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제 마론 가격을 물어보고 한번 사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so man, $90 a kilo. $90 a kilo. 아, 키로당 20불. 90불. 그럼 8만원 키로당. Yeah. 그러면 한 마리 마론이 대략 몇 키로 정도 되는지. Yeah. How much weight is a... One? Yeah. I can check. Anyone? Just one man. 어, 뭐가 좋을까요? 그럼 이제 블루가 좋은 데가 죽어버렸죠. 블루 한번 재볼까요? Can we have a little discount because it's... Yeah. Okay. 어, 죽은 건 할인. 네. 그리고 얘가 이 블랙인데 너무 멋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힘이 없네요, 대부분. 그렇네요. 네. 얘가 엄청 생소하다. 우와. 얘네 뭐 방 온지 별로 안 됐나 봐요. 오 마이 갓. 와, 이 크래피쉬랑 느낌이 달라요. 와,
오, 근데 되게 쉽게 잡으시네요. 자. 600? 아, 1kg 좀 넘, 어? 0.5kg인데요? 네, 0.5kg. The Boston will give it to you as a gift for free. 어, 그래? Yeah. 어, 그냥 준다요? 어. 어, 진짜요? Thank you so much. 그럼 한 마리 더 해서 1인 1마론. 한 마리 더 하시죠, 그럼. Then we'd like to have. 그럼 한 마리 라이브 마론. One more live one, yeah? 어? 오케이. 아, 여러분, 이게 할인을 해주셨는데, 할인이 아니라 이제 한 마리 주신다고 하셔서 이 친구를 해서 한 마리 더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마론 세 마리에 8만 원, 9만 원이면 싼데? Thank you. 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자, 지금 허락은 받았고 머드크랩 큰 거를 한번 손에 올려도 되냐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찌개가 다 묶여있는 상태여가지고. 오! 찌개 풀려있는데? 아, 찌개 풀려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별로 안 커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크거든요? 이거는 지금 바다에 사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부산에 사는 그 청개 그거랑 똑같은 애인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신 머드크랩이 있는데 이 친구 말고 진흙벌에서 사는 정글의 법칙에서 나온 그 머드크랩 있잖아요. 그거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덥고 힘들겠지만 지옥행이 되겠지만 한번 가서 잡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호주편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와, 대박이었습니다. 지금 사냥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상승하는 그런 시장, 수산시장 탐방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기는 근데 크진 않았어요, 한국 수산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재밌었어요. 와우. 살아있다. 오, 자기가 알아서 열어서 나오는데. 와. 와. 오, 예, 이거 여러분들 바다 생물이 아니라 민물입니다. 민물. 이게 한 30cm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꼬리까지 하면 얘네가 최대 사이즈가 거의 40cm까지 커진대요. 네, 여기서 더 커진다는 말인데. 근데 죽어있는 애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거기가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소온이랑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는 브라운 마론입니다, 여러분. 아, 네, 맞다. 갑각류는 호주에서 그거 있지 않아요? 삶은 물에 바로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죽여가지고 와, 색깔 보세요. 이게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론이라는 민물가재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의 식량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냐? 원래 시중에서 지금 마론을 얼마 정도에 사왔냐면요, 여러분, 두 마리에서 8만원? 이 정도의 입양이네.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이제 해 먹을 것 같고요. 자연 속에서는 사실 블루마론은 안 살아가고 아마 양식개체인 걸로 알고, 블루마론은 반려가재로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개량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식장에는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번식하는 과정에서 좀 믹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이 블루마론은 시장에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사이즈 엄청나요. 이 블루마론과 이 브라운 마론이 섞이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찌개가 이만한 민물가재가 사실 몇 없어요. 와, 근데 호주에는 이 마론뿐만 아니라 가시가재 종류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가재 종류는 남동부 쪽에서 진짜 많이 살기 때문에 나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자연에 있는 뭐 머레이라든지 태즈메니아 그 민물가재, 세계에서 가장 큰 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요리를 해서 한번 민물까지 이 마론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거는 또 이 색깔인데 갑각류는 보통 익히면은 빨개지잖아요. 그것도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도 겸사겸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자.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갑각류로 이제 심해를 하고 피를 뺐거든요. 근데 갑각류도 혈액이 있는데 우리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헤모글로빈, 이제 철로 산소를 운반하는 붉은 색깔 혈액이 있고 얘네는 하얀 색깔 혈액이 있는데 헤모시안이라고 해서 산소를 구리랑에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할 때 사람보다는 이제 온도가 낮아야지 그 구리와 산소가 더 결합이 잘 돼서 온도가 낮은 용존 산소량이 높게 할 수 있는 온도가 낮은 수온에서 잘 살아가는 갑각류들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 세마리 한 번에 넣을게요. 네. 지금 확실히 다 죽었고요.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서 찜기에 넣도록 할게요. 오! 꽉 찼어. 이제 살짝 움직였어요. 죽었어요. 아마 신경이 살아있어. 그냥 한번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신경은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자, 대략 한 20분 쪘는데. 오, 뭐야? 오, 진짜 그냥 색깔 그냥 블루, 브라운, 블랙 다 상관이 없네요. 아, 그냥 싹 바뀌는구나. 먹음직스럽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초고추장, 쌈장, 와사비 간장, 그 다음에 블루 마론, 그 다음에 이게 브라운 마론이고, 여기 보면은 그냥 바닥까지 갔죠, 실제로, 진짜로. 자,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마론이나 갑각류들은 삶으면 이렇게 빨개지는 걸까요? 뭐 알아보니까 수생 생물들은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백질과 결합해 있다가 죽고 익었을 때는 분해가 되면서 이게 아스타잔틴이 또렷해지면서 색깔이 붉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면사를 먼저 먹어볼게요. 면사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제가 이제 랍스터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맛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블루 마론. 아, 이게 맛있네.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랍스터보다 맛있네. 아, 진짜요? 짠내가 안 나요. 짜지가 안 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한 입에 좀 먹어볼게요. 내장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내장은 솔직히 딱 말하면 느끼해요. 느끼하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제 입에는 맞네요. 그래요? 그 있잖아요, 뷔페 가면은 새우 많잖아요. 엄청 큰 새우를 먹는 느낌입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엄청 큰 새우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찍는 게 더 맛있네요. 와사비 간장입니다. 이거 아마 와사비 간장 제발 찍어 먹어라 이거 기다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수산시장,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한국의 수산시장이랑 좀 달랐지만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이제 강행군이 시작할 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버스 근처에서 이제 왕복으로 다 따지면은 운전만 47시간입니다. 거의 4240km인데 우선은 첫 번째 8편은 카리지니를 가는 일정과 카리지니에서 파충류, 그 전설의 도마뱀을 찾은 시간까지 찾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뭐 카리지니에서 하루 이틀, 뭐 카라타, 머드크랩, 만타가오리 또는 바다 거북이 태어나는 것들 해서 일정이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촬영을 할 거고 대략적으로 약 열흘 정도의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7편은 여기서 끝! 내일 8편에서 뵙겠습니다.